그럼 저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오줌 지리지 않을까. 나 1등 나라 군인이다. 이러고. 아, 저는 가장 놀라운 혜택은 뭔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19살 김한재라고 합니다. 저는 19살 장기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남들은 제 친구들은 다 대학교 어디 가냐 이러면 이제 군대를 간다 하더라고요. 제 친구들은 한국 군대 좀 설명해줄 수 있어요? 너 한국 군대 좀 아냐? 대충 아는 거는 우선 한국 군대는 의무적으로 가야 해요. 저희는 남북 우선 이렇게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전쟁이 진행 중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가야 하는데 근데 저희는 군대를 골라서 갈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그렇겠지만 의무적이지만 자기가 원하는 군대에 지원해서 갈 수 있다는. 그리고 이제 옛날 군대 같은 경우에는 30개월 근무였는데 지금 뭐 1년 6개월인가? 네, 한 18개월 정도로 줄어가지고 저는 나름대로 이제 가볼만하다 생각합니다, 군대. 어디 지원해요? 기술병. 좀 비교적 쉽게 약간 제 전공을 살려가지고 기술병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저는 처음에 생각했던 거는 육군인데 저희 주변 환경이 아버지께서도 특전사를 가라고 하셔서 우선 지원해보고 만약 거기서 떨어진다면 육군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어요. 오늘은 이제 한국 말고 미국 군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미군은 어떤 건지 아세요? 미국 군인. 에너미? 에너미 스파이? 네이비실. 네이비실. 미군은 전체적으로 육군, 해군, 공군, 해안경비대로 미군에 대한 이미지는 제가 영화 국제시장이나 그런 거 봤을 때 뭔가 초코파이를 주던 약간 초콜릿 더 머니 막 그거 있잖아요. 초콜릿 더 기부미, 초콜릿 더 기부미. 그래,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미국은 약간 좀 젠틀하고 좀 정이 그나마 좀 있어 보인다. 예, 약간 좀 정이 있어 보여. 내가 보기엔 근데 약간 그때 미군은 우리 애들 보고 연민의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 맞아. 직접 본 경우는 아직 없던 것 같아요. 저는 직접 봤어요. 어떻게 봤냐면 의정부에 미군 부대가 있어요. 지금은 없어졌나? 아무튼 그런데 미군 부대가 있는데 약간 베이직 색상의 밀리터리 입으신 분들 등치가 되게 좋으시고. 저는 그거 뉴스로만 눈물 젖은 초코파이 드셔보셨습니까? 아, 맞아 그거. 그걸로밖에 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제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하다잖아요. 네.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저희 나라는 그냥 먹히지 않을까. 에피타이저 마냥. 그냥 한마디로 범접할 수 없는 단계, 그런 최상위의 군대일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다른 나라들이 이제 미국이 도발을 해도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군사력이 있을 거라 생각해가지고. 네, 저는 잘 모르지만 엄청 강력하다는 건 이제 약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게임에도 거의 다 미군 복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서든 어택도 그렇고 배틀그라운드는 뭐. 배틀그라운드도 그렇고 서든 어택은 우선 레드 팀이 아까 말했던 약간 베이지 색상의 밀리터리로 그렇고 블루 팀이 반대되는 팀이 아 아무튼 그래요. 네이비 색상. 네이비. 네이비 색상의 뭐야, 겁나 차이 나네. 병력 수가 미군은 140만 명, 우리나라는 약 60만 명.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막 차이가 나지 않나요? 땅덩어리 차이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비율적으로. 근데 여기는 86 예비군 수는 미국은 이제 86만 명이고 우리나라는 31만 명. 아니 한국이 미국 바꿔 읽었잖아. 아 맞아 맞아. 네. 310만 명이구나. 왜냐면 미국은 지원을 하고 한국은 의무니까 예비군 정도. 그쵸. 한국은 5등? 아니다, 5등은 너무 좀. 그럼 러시아, 인도, 중국 제껴놓고 하다 보면 이제 한 7등 정도 하지 않을까? 네, 7, 8등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저희 나라에 UDT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탑 5 안에는 들지 않을까 합니다. 정답 있어요. 8등. 8등. 와. 네. 2018년 지금 8등이래요. 비교가 실감이 나나요? 아니요,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다 삐까삐까 뜬 것 같은데. 또 약간 무언가 이렇게 증거를 보아야지 약간 아 그렇구나 할 것 같은. 이거 군사력이에요? 와, 뭐 숫자만 보면 뭐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아요. 뭐 제가 피파 온라인 3나 4 하면 뭐 887조 원 그렇게 뭐 비싼 것 같진 않거든요, 약간 느낌상. 근데 이제 한번 실제로 보면 또 그게 함대가 엄청 크잖아요. 뭐 전차나 그 장갑차가 그게 막 3만 9천 대씩 있다? 그럼 저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오줌 지리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국방비부터 우선 남다르다 생각했어요. 약간 나라를 지키자는 그런 마인드가 엄청나게 강하게 느껴져서. 그리고 우선 전차, 장갑차, 자주포 저런 거 숫자만 보면 솔직히 그냥 제 통장 출금 내역 같은데 아 저게 아 저는 상상도 안 돼요. 오, 나 이거 봤어. 가짜 사나이 보다가 봤어. 넓은 땅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다. 그러니까 우린 볼 수 없는데. 오, 테트리스 같아. 아, 포트리스. 포트리스. 우와.
흙먼지 일어나는 거 봐. 명중률도 괜찮네. 높네. 그러니까 저기 맞으면 터지겠다. 제가 이제 뭐 탱크 영화는 딱히 본 적 없는데 그런 전략 게임 같은 거에서 탱크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전략 게임 같은 경우는 그냥 탱크가 그냥 쏴봤자 뭐 귀엽게 나가니까 근데 실제로 보니까 조금 좀 무서울 정도로 막 펑펑 막 터지는 거예요. 물이 이렇게 나가. 그래. 아는 총 AK 저 K2 AK M4A M4A1 CM901 이게 뭐였더라? 여기 배그에 있는데 아 M249 M249 아니야 M249. 그 맞아 아닌가? M249랑 비슷하긴 한데 앉아서 쏘면 더 명중률 높아지는 거 이게 M240인가 봐 그러면 아 그러네 와 소리 봐 와 개멋있다 그니까 무표정으로 그냥 다 쏘고 있어 역시 탄창이에요 저게? 저는 총싸움이라고 하면 뭐 너프 그거 총 뭐지? 아 그거 이게 너프 스티로폼 같은 거 나가는 스티로폼 같은 거 나가는 그것밖에 안 했는데 에, 저거 보니까 무슨 천둥이 막 치는 소리가 나니까 좀 무섭네요 기억감들이 저는 비비탄 총 그거 이게 단발로도 할 수 있고 이게 연사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배터리를 넣어서 하는 건데 저희는 쏘쏘쏘쏘쏘 이렇게 나가는데 쟤는 뽕뽕뽕뽕 나가니까 배그는 뭐 이제 마우스로 뭐 반동 잡고 그냥 뭐 그게 감이 안 오는데 저기 보니까 앉아서 쏴도 땅바닥에 앉아서 쏴도 막 덩덩덩덩 땅이 열릴 정도니까 예 조금 다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만약에 미국이랑 전쟁이라면 어쩌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미국과 한국이 이제 뭐 전쟁을 한다면 접점이 있겠죠 접점의 그 반대편으로 가서 숨어 살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나이상 가야 될 거? 긴급 징병 돼갖고 그치 우리 전쟁에 투입되겠지? 한국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없어지지 않을까 이제 뭐 지구본에서 이제 한국이란 나라는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1등이랑 그 8등의 그 차이가 그치 이제 이렇게 미국 강력하잖아요 근데 복지가 엄청 좋아요 미국은 의료보험이 무료예요 아. 근데 군인이랑 가족 모두 그리고 저는 전역 후에 연금이 나오고 저는 전역을 하고 대학을 가고 싶으면 전액장학금을 주고 아 대박이다 내가 지금 현역일 때 집세랑 식사비를 다 준다 집세면 월세 그런 거 아니고 저는 가장 놀라운 혜택은 뭔가 전역 후 연금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약간 공무원 그런 식이잖아요 근데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 군대도 그렇게 돈이 많이 나오진 않은 걸 알고 있는데 이제 연금이 나온다고 하면 저도 미국 가면 이제 솔저 한번 해보고 싶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한국은 군대 가면 아 얼른 제대하고 싶단데 미국은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 거라 보니까 약간 자부심이 굉장히 강할 것 같아요 한국 직업군인분들도 자부심을 갖고 계시겠지만 우선 미국은 의무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지원해서 가니까 한번 사격할 때도 더 노력하려고 그러고 또 이제 혜택 또 좋으니까 나 군인이다 이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일단 1등이잖아 1등 나 1등 나라 군인이다 이러니까 안 못 가볼지 미국이랑은 싸움이 안 되겠다 네 미국이랑 전쟁을 난다면 아마 그게 세계 종말이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미국 군사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안녕